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하나 사고 카메라를 하나 사고 MP3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를 하나 구입을 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다 각계로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 저렴해요. 아 엄청 아무 생각해도 장점도 너무 말씀하신 카메라나 이런 것밖에 없어서 단점도 없는데 저 단점 저는 가격이 가장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리뷰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옆에 지금 웃고 계신 분 계시죠? 당신의 생존 기술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닉네임 당생님? 네, 당생님. 네, 네 당생님을 모시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아이폰 네, 11 프로, 네, 11 프로를 구입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왜 이걸 구입했는지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네. 저는 골드색을 샀습니다. 아, 골드색. 저는 네. 케이스를 지금 씌워놔 가지고 네, 미드나잇 그린. 미드나잇 그린. 네, 이걸 샀습니다. 저는. 한번 봐도 돼요? 네. 국방색이라고 하죠. 진짜 국방색이네요. 아니 뭐 제가 이게 이 골드 색상 개봉기 할 때도 네. 사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실제로 보면 달라요. 뭐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실제로 보면 색깔이 달라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골드 색상은 좀 다르긴 했어요.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을 별로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지 네. 그냥 보이는 그대로 국방색인데. 아 진짜요? 네. 아 예쁘긴 예뻐요. 네. 진짜 예쁘긴 예뻐요. 저도 이것을 좀 구입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 항상 구입할 때마다 시그니처 색상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구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다 보니까 네, 미드나잇 그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저는 네, 당생님과 반대로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욕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네, 그죠. 네, 카메라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것을 그 리뷰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그 시계에 분해했을 때 그 네. 태엽이랑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메카닉적인. 네. 네. 저는 그런 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서 오히려 좀 멋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멋있다. 다른 분들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그랬습니다. 당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골드 색상이라 그런지 이 카메라 주변에 이 동그란 테두리 있잖아요. 이게 더 좀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게 있어서. 아. 네. 요게 되게 좀 멋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도 사실 이 루머가 돌 때도 리뷰 영상이 있는데 루머가 돌 때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아니, 그동안은 다 좋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역시 네, 애플 제품은 실제로 봐야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예쁜 네,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흔히 약간 애플뽕 맞았다고. 그러면 저희 둘 다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또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 아이폰 11이 나올 때까지 이 아이폰을 굳이 왜 써야 되는지, 왜 굳이 아이폰을 쓰시는지, 미국에서 직구까지 하셔가지고 그쵸. 저도 그렇지만 왜 굳이 써야 되는지, 보증도 안 되는 이 제품을 굳이 쓰시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이폰을 매년 갈아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폰 XS 그 제품으로 딱 받고 나서 아 이거 그냥 매년 무조건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혁신적인 것을 진짜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다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방수나 방진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테스트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완벽하게 해결돼서 제품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일단 제품을 믿고 구입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수나 방진으로도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AS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좀 완벽한 제품을 받아보고 여기에서 좀 새롭게 들어가는 것들을 빨리 경험을 해보자. 왜냐하면 얘네들의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고민 없이 이번에도 그냥 애플 이벤트는 대충 보고 그냥 구입하기로 그냥 마음을 먹었죠. 그럼 당생님 같은 경우는 네 굳이 원래는 이거 말고도 다른 안드로이드 폰도 잠깐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잠깐 썼죠. 네.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노트나 이런 라인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아이폰으로 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고 계신 것처럼 오래전에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네, 사용을 했었죠. 갤럭시를 사용을 잠깐 하긴 했었어요. 잠깐 하긴 했는데 그걸 쓰다가 그 당시 몇 년 전이야, 4, 5년 전이죠.
아이폰으로 딱 넘어왔는데 사실 그 당시 아이폰을 써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따라오기 어려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네, 특유의 그 혁신적인 기능들과 그리고 그 놀라운 iOS의 그 호환성, 안정성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가장 아주 높이 평가되는 그런 제품이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iOS를 처음 써보고 정말 편리하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도 바로 이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두 개의 연동성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편리한 그런 새로운 세계다. 네,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아이폰을 썼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아이폰을 꾸준히 써오신 분들은 그런 이유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쓰셨던 거예요? 네, 계속 아이폰만 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맥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삼박자가 짝짝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네, 짝짝 맞아 떨어지면서 아주 빠른 그런 호환성과 네, 그런 안정성 그런 것들이 아주 편리했죠. 네. 말씀하신 거 이제 막 연동성, 막 그런 확장성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똑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네, 저도 맞아요. 들으면서 아 맞아 맞아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제가 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는 휴대폰 제품들이 이 애플 제품을 따라오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달라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10 이거 리뷰했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이제는 뭐가 더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취향 그리고 더 익숙한 거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훨씬 네, 나을 만큼 두 개를 전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좋아졌죠. 아, 맞아요. 요즘은 아이폰이 약간 따라가고 있는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갤럭시가 조금 더 빠르죠. 항상 빠르고 한 1, 2년 늦춰지잖아요. 네, 좀 그 느낌이 있죠. 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호환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아이클라우드로 이렇게 연동을 많이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나온 뭐 페이지라든지 뭐 메모 이런 것들을 저는 맥이랑 같이 쓰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쓴 지 오래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고 실시간으로 방금 전에도 제가 지금 여기 스크립트를 그쵸. 치자마자 바로 뜨잖아요. 그런 빠른 속도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파일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막 이중으로 막 편집을 해도 이게 파일이 날아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파일을 보여주더라고요. 뭘 선택할 것인지 막 그런 약간 안정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도 아이클라우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따로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메모는 안 쓴다라고 제가 아 그러네요? 아 저는 이제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메모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클라우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메모 기능을 썼다가 메모를 한번 다 날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이클라우드는 좋아하나? 네, 메모는 쓰지 않는 네,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저는 아 저는 오히려 다른 제품의 그런 클라우드 연동 서비스를 쓰다가 통째로 날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 오히려? 네, 아이클라우드만 신뢰하고 있어요. 아... 네, 한 번도 날린 적이 없거든요. 수년 동안 썼는데도. 자 이렇게 아이폰 얘기하다 보면 네, 아이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금액. 아마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금액을 이쪽 애플 제품들이 다 올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금액이 진짜 어마무시하고 거의 요즘은 최고가로 한 200만 원 정도 하죠. 날강도죠. 진짜. 그래서 살 때 주변에서 물어보는 게 금액적인 부분들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비싸지 않냐, 뭐 부담되지 않냐 네, 라고 하는데 당생님은 구입하실 때 부담이 좀 없으셨는지 아니면 만약에 아, 괜찮으신 건가요? 아,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아,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게 답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아, 근데 네. 부담스러움에도 어떻게 이거를 약간 합리화해서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죠. 머릿속에서. 굳이 제가 아이폰을 쓴다는 변명을 굳이 네, 이 비싼 걸 미국에서 직구를 할 정도로 산다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지금은 리뷰를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직구까지 했겠죠. 네. 그렇지만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맥과 뭐 아이패드나 이런 애플의 생태계 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걸 쓰게 되는 거죠. 네. 맛을 들렸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것만큼 편리한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이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난 노트10도 같이 이렇게 쓰지만 사실 더 이게 익숙하고 편하고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익숙함과 취향. 애플 취향. 네, 애플 취향.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가 아이폰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폰 한 제품만도 한 3, 4년 이상을 쓴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이 아이폰이 자체가 너무 느려졌다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바꾼 적은 없었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고장이 나서 바꾸거나 뭔가 버벅거리거나 느려서 새로운 앱이 작동을 안 해서 그래서 바꾼 적은 거의 없었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없었고 그냥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아이폰이 쓰고 싶으니까 바꿨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뭐 신뢰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역시도 금액에 관해서 이야기를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애플을 엄청 좋아하고 뭐 과거에는 아이폰 개발까지 이제 같이 했다 보니까 애플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관계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비싼 아이폰을 어떻게 합리화해서 사냐 네, 여러분들도 아마 합리화를 지금 하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네,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애플 자체는 모든 기능들, 네, 기능들이 진짜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막 이 카메라조차도 갤럭시에서 어설프게 이제 구현했던 부분들을 여기는 완벽하게 이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하나 사고 카메라를 하나 사고 MP3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를 하나 구입을 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다 각계로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 저렴해요. 엄청난. 네. 그러면 하나당 한 20~30만 원? 근데 카메라 하나 사려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 얘도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네네. 쓰시는 거 A7. 아, 네. 그죠? 그럼 네. 걔는 200만 원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한 30만 원이면 카메라 사는 거예요. 네. 핸드폰 엄청 잘 되는데 그것도 한 30만 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저렴하게 약간 구입한다라는 느낌으로 뭐 200만 원 될 수도 아 그건 아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합리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합리화에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테크를 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카메라 100만 200만원짜리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 네. 또 뭐 이렇게 다른 뭐 음악 플레이어 재생기 뭐 비싼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 어디까지나 이걸 사고 싶은 네. 합리화라는 거. 네. 여러분 컴팩트예요. 여기 하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 트리플 카메라가 아 이것도 애플 이것도 아이폰 리뷰로 또 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트리플 카메라가 쓰면 쓸수록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쵸. 지금 네. 제가 노트 10 플러스 저도 리뷰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와 그거 보고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거 만져보고 그 말 다 취소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너무 애플을 찬양하다 보면은 조금 너무 편향된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는 단점이나 아쉬운 부분들을 리뷰를 그동안 영상을 좀 올리긴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쵸. 그런데 영상은 그렇게 올렸지만 정말 쓰면 쓸수록 정말 만족스럽고 네, 이 순간순간이 바뀌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게 일상생활에서 써보면은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여행 가서 여행 영상 찍어온 게 있는데 네 여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블로그님께서 생각하시는 네네. 아이폰 11 프로 혹은 그냥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이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폰 11 프로의 최고의 장점과 단점 한번 꼽아볼까요? 하나씩? 한 개만? 네 좀 어렵긴 한데 한 개 한 개 한 개 아 두 개 했으면 그쪽 약간 연속성? 네. 네, 그런 생태계도 같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한 개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걸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카메라. 항상 매번 아이폰의 카메라는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 만들어서 이제 네.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그냥 그 연도에서 그냥 다 압살해버리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카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진을 별로 안 찍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이폰이 좀 별로인 네, 그런 상황도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장점은 그 정도이고 단점 네. 단점이어서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이게 단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봤을 때 이거 실비 무거워요. 무게가 무거워요. 좀 크기도 되게 아담하고 두께도 솔직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뭐 다른 이제 갤럭시 보면 진짜 점점 가벼워지잖아요. 네네. 막 기능은 막 계속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단점은 네, 무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역시 또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네. 일단 장점이요. 아무 생각해도 없는데 장점 너무 말씀하신 카메라나 이런 것밖에 없어서. 아, 장점이 없어서요? 아니, 뭘 한 가지를 꼽아야 되니까. 네. 단점도 없는데. 단점 저는 가격이 가장. 지금 약간 댓글 무서워가지고 막 피해가시는 거 아니죠? 네, 장점. 아이폰의 장점은 저도 그 생태계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거를 떠나서 아이폰 11 프로에서 나오는 장점은 화면이 훨씬 밝아졌다는 거. 아, 느끼세요 혹시? 저는 사실 지금도 갖고 왔는데 아, 제가 지금 6S, 7 다 갖고 다니거든요. 10S랑도 비교를 쫙 했는데 화면이 점점 밝아지긴 하는데 10S보다도 훨씬 밝아졌어요. 약간 한 20%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뭐 이렇게 밝아졌다고 광고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훨씬 선명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물론 직접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은 잘 눈에는 잘 안 띄는데 아이폰 11 프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가 더 밝고 선명해졌다는 그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꼽으니까 저는 다르게. 네. 디스플레이를. 네. 그러면 다음 콘텐츠 나오셨네요. 막 비교. 아, 벌써 한번 했죠? 아, 네, 이전에 벌써 제 영상 안 보시는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단점은 가격이죠. 와, 가격. 아이폰의 단점은, 유일한 단점은 가격입니다. 정말 가격이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오른 분위기지 않나요? 그쵸, 거의 그대로 갔죠. 네, 거의 그대로기는 네. 했어요. 오히려 환율 때문에 그대로인. 원래 깎였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네. 네. 작년에는 또 확 올랐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데스부터 또 확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언제나 네, 이 가격의 선두주자. 네, 가격이 너무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게 맞고요. 그 가격을 제외한다면, 가격을 빼온다면 가장 큰 단점은? 단점 하나 더 하는 건가요? 네, 하나 더. 단점이 더 많은 거야. 호환성? 이 호환성이 이 애플 제품 이 생태계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요걸 조금만 벗어나면은 뭔가 한 번씩 프로그램을 더 거쳐줘야 된다든지.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환도 안 되고. 그쵸.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 네. 귀찮아서 애플 거 쓰게 되는. 네, 귀찮아서 같이 애플 걸 쓰게 되고 또 가끔씩 가다가 다른 이제 그냥 뭐 윈도우 쓰는 분들하고 이제 파일을 나누려고 하면은 어휴 그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메일로 보내고 클라우드에 올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죠. 네, 지금 당생님이 장점과 단점을 되게 잘 정리를 네,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네, 저희는 이렇게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을 추천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추천을 한다면 왜 추천을 해야 되는지,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추천할 때 꼭 갤럭시나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폰 쓰면 아, 왜 아이폰 안 쓰냐고 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천을 하는? 그래서 당생님의 입장을 한번 같이 들어보면 네,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아이폰을 추천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폰이 좋아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지금은. 아... 네. 지금 갤럭시를 쓰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취향과 그분들이 쓰는 그 환경에서 편리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이폰으로 바꿔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아이폰이 그렇게 지금은 특출나게 엄청 좋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촬영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네.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도 아이폰을 계속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전에 쓰던 10S를 아내한테 줬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내는 뭐 이런 기계나 이런 거 크게 관심이 없어서 네, 그냥 잘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아이폰을 왜 써?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뭘까? 라고 했는데 아내는 이런 아이폰에 대한 이런 뭐 기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쁘잖아. 아. 네. 저 액세서리 같은. 네, 액세서리 막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네. 예. 케이스도 예쁘고 제품이 예쁘잖아.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오빠가 줬잖아.
기능 얘기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예뻐서 쓰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께는 아이폰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죠. 네, 예쁘니까. 너무 이거는 좀 산으로 간 얘기긴 하네요. 네, 약간. 네, 그러면 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무조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제가 만약에 이거 말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노트. 네, 노트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할 때 스마트폰을 막 쓰시는 거 보고 만약에 노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분은 안 건드려요. 네, 노트는 확실히 펜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 펜에 대한 장점. 네, 아이폰이 펜이 나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노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네, 그냥 인정. 그런데 그 외 다른 거 이제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이 더 낫다라고 이제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그 뭐가 좋아서 써?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냥 쓴다고, 빨라서 쓴다, 게임하려고 나는 이거 쓴다, 보통 이런 답변이거든요. 네. 대부분. 그러면 빨라서 쓴다, 솔직히 아이폰이 더 빠르잖아요. 네. 네. 갤럭시가 처음에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점점 느려지거든요. 그래요? 네, 한 6개월만 쓰면 진짜 느려져요. 근데 아이폰은 한결같아요. 제가 요즘 아이폰을 사고 나서 포맷이나 이제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앱은 그냥 생각 없이 계속 깔고. 근데 그럼에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 때문에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폰 게임 진짜 많죠. 네. 네, 대부분 아이폰 게임들 안드로이드랑 똑같이 나오고 최근에는 아케이드라는 것까지 이제 출시해가지고 단돈 5,000원만 내면 진짜 수백까지 지금 한 100명까지 되나? 그래서 5,000원으로 진짜 수많은 게임들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안드로이드 폰 쓰느니 네, 제대로 된 돈 내고 그냥 아이폰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린다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약간 입버릇처럼 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좀 설득이 되네요. 근데 아이폰 쓰기 잘했다. 굉장하신데요. 지금 뭐 이렇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댓글로도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저희도 네. 같이 보고 또 공감하고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급한 듯 하지만 아이폰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네, 당생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한 소감 어떤지 짧게 한번 듣고 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만나기 힘든 우리 짐블로그님을 만나게 된 걸 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플 제품들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짐블로그님을 또 만나니까 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애플을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또 새롭네요. 네. 제 주변에는 특별히 애플 제품을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이상하게. 네. 뭐 쓰시더라도 그냥 전문적으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음악을 하시거나 뭐 그런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그냥 이렇게 제품 전체를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또 많이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여기 당신의 생존 기술 채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2000달인데 여기는 만 명 넘으셔가지고 아 지금 저 오히려 제가 영광이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밑에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네, 제가 댓글 달고 만약에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생님 통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면 안 달을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았어 저도. 그래서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네,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역시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